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제가 그 스테이크를 구워가지고 한번 먹어봤습니다. 아, 과장님,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정말로 최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담당 사수님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아이, 불었어, 불었어. 난리가 나 불었어. 아주 그냥. 이게 뭐여, 이게. 회사의 제 담당 사수님께서 요거 오늘 생일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아, 진짜 우리 과장님이 그냥 아주 선물이라고 또 좋은 걸 보내주셨어요. 그냥 아주. 어머,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기가 막혀. 그냥 아주 말이요. 혹시 멤버컵. 그래서 오늘 저녁은 그냥 심플하게 이거랑 구워서 먹을 거예요. 아, 이거 원래 택배가 그 내일 올줄 알았는데 그날 바로 와가지고 저녁에 또 맛있게 바로 예, 먹었어요. 훨씬. 이게 그 6그램에서 판매하는 그 예, 3종 세트, 스테이크 3종 세트예요. 아니 일단 포장도 기가 막힌데 내용물은 더 기가 막혀요. 요거 선물 세트가 수입산인데 수입산도 다 같은 수입산이 아니요. 이건 그냥 아주 기가 막혀. 이거 그 스테이크 손질은 그냥 평소처럼 그냥 막 핏물만 제거했어요. 아니 난 저거 손마우크 끝에가 허물퉁거리길래 뼈가 박살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요, 살이었어. 다음은 이제 알목심이에요. 알목심은 그냥 처가위롤 아니면 등심이랑 목심이 연결되는 부분. 그냥 뭐 간단하게 맛있는 부위라고 생각합시다. 아, 그리고 저 방금 닦아준 거는 그 등심이랑 살치살이 섞인 네, 덴버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스테이크를 싹다 그냥 한 번에 구워갖고 먹을까 생각하다가 아, 또 너무 아까워가지고 네, 맛있는 것만 좀 빼갖고 먼저 먹어줬어요. 요 간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소금이랑 후추로만 네, 심플하게 네, 앞뒤로 소금이랑 후추만 네, 심플하게 해줬어요. 네, 그 원래 고기가 맛있으면 그냥 간 간단하게 해줘도 기가 막혀요. 네. 아, 그리고 토마호크나 뭐 약간 좀 고기가 좀 두꺼우니까 혹시 몰라서 좀 수비드를 하려고 예, 진공 포장을 해줬어요. 아, 이거 한푼두푼 아니고 게다가 선물 받은 건데 또잘 먹어갖고 해버려야죠. 예? 그래가지고 수비드를 했습니다. 예? 아, 내가 진짜 수비드랑 그다음에 진공 포장기 산건 예, 진짜 잘한 일이에요. 진짜 내가 이렇게 요리하면서 좀 뿌듯한 건 처음이요. 맨날 그 닦이지도 않는 크린랩 비닐 포장에다가 넣으려고 막 하다가 제가 때려칠 뻔했어. 아, 이거 수비드는 저렇게 마늘 몇 조각만 적당히 빠게하고 넣어줬어요. 여러분, 그 스테이크 굽는 거뭐 별거 없습니다. 예, 그냥 수비드로 해갖고 구워주면 끝이에요. 그리고 좀 굽다 보면은 이제 진공포장이나 수비드도 필요 없어. 그냥 팬프라잉으로 다 구울 수 있어요. 네, 라고 헛소리를 해봅니다. 열심히 좀 많이 구워봐야 알아요. 이거는 54도에서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 수비드를 하겠습니다. 2시간. 메쉬 포테이토를 만들 겁니다. 예, 그 가니씨는 제일 만만한 거, 예, 메쉬 포테이토를 만들어봤어요. 아, 이건 진짜 쉬워요. 예, 쉬워. 초등학생도 만들 수 있어. 그냥 그 감자 깎아가지고 작게 썬 다음에 삶아주면 돼요. 아, 내가 오늘 스테이크를 먹어야겠는데 뭐랑 같이 먹을까 싶은디 뭐 먹을지 모르겠으면 그냥 감자 삶아가지고 만들면 돼요. 요 감자는 그 마트에서 막 그램당 싸게 판게 사갖고 먹기도 진짜 편합니다. 요 그냥 감자를 그 물에다가 삶아도 되는데 좀 다른 거 넣어주면 더 맛있어요. 예, 일단 삶는 거기 때문에 좀 간을 강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감자까지 맛이 잘 스며듭니다. 우유는 저거 파스텔을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뭐싼거 쓰면 돼요. 아, 우유가 저거밖에 없어갖고 아까워. 그리고 감자는 그냥 푹 익히셔도 됩니다. 그냥 으깨질 정도로. 네, 이렇게 삶고 나면은 우유 때문에 이렇게 약간 좀 막이 생깁니다. 치즈처럼. 이거 뭐 같이 먹어도 문제는 없는데 난 식감 때문에 예, 빼줬어요. 예, 참 손 꼬인 거 보면 참 요리하는 답답하죠. 이렇게 싹 내려주면 되고 짠 이렇게 다 타버렸어요. 예, 막 쉽다 했는데 뭐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감자를 건져낸 다음에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서 이제 감자를 엄청 깨줘야 돼요. 체에 걸러주기 전에 먼저 주걱으로 다 깨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에다 해가지고 곱게 해줘야 돼요. 아, 내가 진짜 이걸 자주 이렇게 해먹을 줄 몰랐는데 그 메쉬 포테이토 으깨는 그 장비를 내가 좀 사야겠어. 안 그러면 손목이 다 나가겠어. 이러다가 네, 이렇게 체에다 걸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저 우유는 버리면 안 돼요. 이제 으깬 감자에 마지막으로 그 가열을 좀 해줘야 됩니다. 먼저 그 풍미를 위해서 버터를 넣어줘야 돼요. 아까 으깼던 감자 다 때려놓고 버터랑 그 다음에 아까 그 우유 예, 네, 그것까지 넣고 잘 비워주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냥 삶고 으깨고 다시 또 볶는 거예요. 요 치즈 넣는 건 선택인데 그냥 넣고 싶으면 넣으세요. 체다 치즈를 넣어도 되고 모짜렐라 넣어도 되고 그냥 아무치즈 넣으세요 그냥. 이렇게 해갖고 예, 가니쉬 준비 끝. 아니 사이드디쉬 준비가 끝. 이제 수비드도 끝이 났어요. 예, 제가 저 감자를 2시간 동안 전날리 쳤어요. 요즘 뭐 냉동으로 메스포테이토 판단께 그냥 그 사갖고 먹으면 더 편할 거예요. 나 그 요리하면서 느낀 건데 그 양파 카라멜라이즈랑 메쉬포테이토는 팔면에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 사람을 지치고 미치게 만들어. 제가 스테이크는 54도로 2시간 조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내부는 미디엄 레어 온도로 다 조정이 됐어요. 아, 맞다, 뭔 조정이요. 조리제. 수비드 하고 나면은 그 고기에 그 수분이 엄청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맛있게 구우려면 수분을 다 닦아줘야 돼요. 이거 안 닦고 그냥 굽는다? 그러면 이제 뭐
거야? 맛없는 거야? 어. 예, 완벽한 이 마이야를 위해서 예, 수분 제거는 꼭 해야 돼요. 예, 그 양파도 같이 먹으려고 좀 구워졌어요. 예, 그 기름은 카놀라유를 썼는데 그냥 맘 편하게 포도씨 요리도 돼요. 예? 이제 팬 가열이 끝나면은 거기다 고기를 올려주면 돼요. 그리고 막 고기 올린 다음에 막 30초에 한 번, 뭐 20초에 한 번 뒤집어주라 하는데 그냥 뭐 뒤집어주기만 합시다 그냥. 이미 그 수비들 했기 때문에 겉면에 마이야르만 좀 일어나면 바로 빼주면 돼요 그냥 이제. 예, 바로 먹을 수 있으니까. 아 근데 너무 오래 굽으면 아예 웰전돼가지고 맛이 없으니까 예, 적당히만 해줍시다. 예. 여기 다 잘 건져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토마호크. 예. 아 이거 등심 구울 때마다 맨날 느끼는 건데 저 새우살이랑 같이 붙어있으면 굽기가 좀 참 애매해. 예. 예, 이제 새우살만 떼갖고 구우면은 또 이제 멋이 안 나고 그러자고 또 같이 구우면 또 등심이랑 새우살이랑 굽는 정도가 달라져가지고 참 애매해. 예, 이렇게 해갖고 예, 그때 그 굽기가 예, 끝이 났어요. 예. 마늘도 싹 건져내면은 이제 아 기가 막히게 잘 구워졌어 아주 그냥. 예. 이제 고기 굽느라고 난리가 났으니까 예, 한번 싹 주변 기름 좀 싹 정리해주고. 아 그리고 수비드 했던 고기는 그렇게 별도로 뭐 레스팅할 필요는 없어요. 막 너무 두껍지 않은 이상 괜찮습니다 안해도. 예, 자른다 자른다 자른다. 예, 예. 아야 기가 막히게 구워졌다 진짜로. 이야 아 또 다 구웠은 게 바로 또 먹어봐야죠. 예? 아 이거 고기 잘 굽는 것 같아. 아 안되겠다 친구한테. 예, 또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친구한테 또 맛봐달라고 한번 줬어요. 어쩌? 예술 괜찮아? 와 진짜 와 미쳤다 이거. 아 나 이제 진짜 고기 잘 굽는 것 같아 스테이크 아주 그냥. 예. 뭐야 어디 살이야? 인경 와 기가 막힌다 이거. 어디로 갔더라? 다음 살은 이제 아 진짜 지가 이제 먹고 있는지도 기억도 못하는 예, 그런 사람입니다. 예. 이야 잘 익었어. 살짝 질투네. 지방에서 왔고. 아 근데 많이 익혀지기도 했다. 나 너무 많이 익혔나? 예, 이제 마지막으로 자를 건 예, 그 토마호크. 예, 새우살, 등심. 예, 일단 그 먹기 좋게 붙어있는 뼈부터 싹 잘라주고 그다음 새우살이랑 등심을 분해해가지고 잘라줬습니다. 아 근데 저 새우살 진짜 와 새우살은 진짜 짱이었어. 와 이거 무슨 맛이야 새우살. 와 미쳤다. 와 아 이건 진짜 등심이 너무 굽겠네. 아 그 새우살 비빔어치다가 등심이 망해버렸어요. 예. 다음엔 딱 그 등심만 있는 걸 사갖고 예, 고기를 좀 구워봤어요. 아 소스를 안 만들었네. 아 소스를 안 만들었네. 아 또 고기 다 잘라놨고 다 빨리 식는디 지금 빨리 소스 만들어야 되는디. 예, 그 소스는 그냥 시판 소스에다가 다진 마늘이랑 저 꿀 넣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예. 레드와인은 뚜껑을 못 닫고 못 넣었어요. 아 맞다 매쉬포테이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로 주신 고기 예, 저녁상이 준비가 끝났습니다. 여기서 먹다가 저기서 먹게. 소울 맛있어. 아, 잘 만들었다. 그 다음에 새우살. 아, 새우살 진짜 맛있다. 맞다, 사진 찍어줘. 괜찮네. 소소한 것 같다. 마늘, 마늘. 우와, 맛있겠다. 이거 새우야? 아, 새우살 진짜 맛있다. 여기 어디야? 여기가 부채살. 부채살? 응, 부채살. 왕목살 아닌데? 어, 찐살. 아닌데? 고기는 와사비지. 야, 너 생일이라고 덕분에 맛있는 거. 과장님한테 감사 인사 전해. 아, 맞다, 맞다. 과장님.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이거 무슨 살이야? 업진살? 아 목심 맞다 맞다 맞다. 목심 국적이 아니고 살치. 살치살이고 알목심 토마호크 등심 태우. 아 딱 요리를 해도 뭐 했는지 기억도 못해요. 와사비. 육고기? 육한우? 육그램 가장 최고 최고. 아, 가장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